캐터펄트 실험 3회차. 성공. 랜딩 기어 자체가 걸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체에다가 하단에 기체 하단에 뭔가 이제 걸린 녀석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. 얘처럼 걸쇠죠. 걸쇠 원래대로라면 이 노즈 기어 얘 연결돼 가지고 날아야 되는데,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노즈 기어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. 프로그램의 한계인 걸로. 일단 캐터펄트 자체는 구현은 가능한 것 같아요. 로보틱스하고 기존의 이제 바닐라 이렇게 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. 캐터펄트 실험 3회차. 항공기 엔진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. 속도가 40까지 올라가네요. 40m/s까지.